처음으로 TRB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학교 버라이티 기어타임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둘 다 감기에 걸려서 지금 베이스 리뷰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터는 네. 네. 고품격을 포기하고 싶진 않지만 버즈비TV의 네. 고품격 무기력 버라이어티가 네. 돼가고 있어요. 네, 네. 아우, 네. 힘을 좀 내야 돼요. 버라이어티를 네. 무기력하게 하려니까 이것도 참 힘드네요. 네, 힘을 내야죠. 네. 네, 오늘은 좀 느낌이 약간 좀 인간극장이나 좀 사랑의 리퀘스트 같은 느낌이 아닌가. 둘 다 훌쩍훌쩍거리고요. 네, 그러게요. 힘은 없고요. 양해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미래의 지향적인 네. 느낌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버즈비TV의 고품격 무기력 악기 버라이어티 보고 계십니다. 네, 기어타임즈입니다. 네. 저는 약을 먹었더니 약 기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약 빨고 하는 방송. 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약을 많이 드셨나 봐요. 네. 야마하의 베이스 TRB 천사 J인데 뭐 TRB라고 하면 승재 씨가 굉장히 리뷰를 잘해줄 거라는 믿음이 가는 게 승재 씨 메인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악기가 TRB죠. 네. TRB의 OP2 모델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피에조 픽업이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뭐 TRB 중에 뭐 가장 최고가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뭐 OP2 네. 모델이죠. 아직까지는 그렇죠. 네. 네, 그게 아마 소비자 가격이 440만 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네. 합니다. 거기서 단종되지 않았어요. 네, 지금은 이제 재고가 없죠. 버즈비에도. 네. 승태 씨가 그때 마지막으로 있던 TRB OP2를 가져가신 것 같은데요. 네, 그 이후로는 버즈비에서 TRB OP2를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승태 씨는 탑이 뭐였죠? 승태 씨가 부빙가 탑이었나? 메이플이었죠. 메이플 탑이었나? 네, 그렇죠. 그게 뭐 메이플 부빙가 또 하나 더 해가지고 세 종류로 탑이 나왔었던 네,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성향이 비슷하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네, 이게 그렇죠? 지금 네, 이것도 메이플 탑이 올라가, 퀼티드 메이플 네, 탑이 올라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펙은 L 메로메 스펙이 되겠습니다. 퀼티드 메이플 탑이 올라가 있어서 일단은 상당히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고요. 디자인적으로 좀 고급스럽고요. 그리고 그 탑이 올라가 있는 부분에 또 바인딩 처리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디자인적으로 화려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은 이제 보강목이 들어가 있는 5피스 넥을 볼 수 있죠. 5피스 넥이 이게 또 승채 씨 뒤에도 5피스 넥으로 돼 있는데 그죠? 네. 네. 됐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마감이 안 돼 있죠. 피니시가. 그렇죠. 네. 이 5피스가 메이플에다가 마호가니 아 로즈우드 네. 가운데 네. 로즈우드로 들어가 있는. 승채 씨 건 마호가니인가요? 아마 그럴 거예요. 네. 네. 아마 마호가니일 겁니다. 마호가니 뭐 보통 뭐 기타 보강목에는 이제 월넛이 주로 사용되는데 베이스 보강목에는 이제 월넛이 들어가는 5피스 넥 같은 경우는 뒤쪽에 저희가 흔히 갈색 사인펜이라고 얘기하는 굉장히 얇은 보강목이 들어가는데 베이스는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두툼하게 들어가죠. 네. 그래서 보통 뭐 마호가니나 로즈우드나 이런 식으로 보강목이 들어가는 경우가 네, 많습니다. 월넛은 이렇게 두껍게 넣기가 별로 안 좋은가 봐요. 그거는 제가 이제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월넛이 들어가는 보강목은 월넛 들어간 거는 저는 얘기는 못 들어. 아 기타는 다 월넛이에요. 아, 기타는 월넛. 네. 아 베이스 중에. 저는. 네 베이스는 월넛이 들어가는 걸 못 봤어요. 그래서 네. 상성이 좀 다른가 봐요 기타랑. 네. 그렇습니다. 로즈우드 보강목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5 피스 넥가 뭐 스펙을 다시 설명드리자면 엘로메로메 굉장히 약반 스펙이네요. 네. 엘로메로메 그렇습니다. 스펙을 엘로메로메. 갖고 있습니다. 네 앞부분에 자개 또 인레이 사용되어 있고요. 네 픽업은 듀얼 험버킹 픽업, 액티브 픽업으로 뭐 전반적으로 보자면은 TRB의 그 최고가 모델들하고 전체적인 그런 느낌은 비슷하다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부가 약간 복잡해 보이는 게 또 TRB의 특성입니다. 3밴드 이퀄라이저가 사용되어 있죠. 3밴드 이퀄라이저와 블렌딩, 볼륨 노브와 블렌딩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승채 씨는 여기 피에조까지 해가지고 이쪽에 이제 하나 네. 더 있죠. 그렇죠. 여기 하나 더 있죠. 볼륨 옆에 피에조 노브가 하나 더 있어요. 네. 네. 그게 P 모델은 다 그렇게 돼 있대요. 네, 뭐 이렇게 많죠. 그리고 뒤쪽에 네. 또 보시면은 볼톤이 6개로 되어 있는 거, 네. 이것도 좀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탄탄하고, 네. 배터리 베이도 지금 네, 배터리 베이고요. 되게 편하게 돼 있고요. 네, 나사가 아니라서 좀 편안하죠. 네. 네, 이게 지금 내추럴 모델하고 블랙 모델이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TRB는 내추럴이 예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게 저 전반적인 어떤 무늬랑 이런 것들을 딱 살려주는 이 내추럴의 느낌이 좀 TRB의 감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네, 네 스펙 좀 살펴봤고요. 그럼 톤은 네.
승기씨가 평소에 자주 쓰시는 그런 조합으로 뭐 정갈한 소리가 날 거예요. 네. 그냥 일단 플랫 상태에서 할게요. 그렇죠. 네. 픽업 두 개 다요. 네. 그렇죠. 흔히들 얘기하는 세션 베이스. 그죠. 네, 라는 색깔 없는 네, 그런 네, 그렇게 무난한 이제 플랫하고 네, 깔끔한 네. 소리. 자, 쭉 픽업이요. 네, 이렇게 뭔가 어떻게 보면은 특징이 없는 것 같은 굉장히 명료하고 깔끔한 그죠. 이런 게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그죠. 무색 무취인 것 같은 느낌. 네. 네. 근데 불순물이 없죠. 네. 그게 특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뒤에 픽업이요. 네, 좋네요. 네, 그러네요. 네. 자기 특성을 여전히 여실히 잘 살려내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TRB는 여기 하이 소리가 되게 이쁜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것들을 해상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저가형 베이스들을 가지고 이런 코드 톤을 잡았을 때는 뭉개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TRB 같이 해상도가 높은 이런 악기들에서는 이제 깔끔한 느낌의 코드 톤을 들으실 수가 있죠. 뭉개지는 느낌이 없어요. 네, 저희도 요거를 크리스마스 앨범 예전에 냈던 네, 저 화이트 크리스마스 기타 연주곡의 인트로로 요거를 썼었죠. 흑역사죠. 네, 그게 네, 그 TRB OP2로 비하인드 연주한... 스토리가 다 있죠. 네, 네.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지금 뭐 또 다른 뭐 슬랩톤 한번 만들어서 들어볼까요? 슬랩톤은 TRB는 좀 어떤 하이가... 식으로 쓰시는지 승채 씨가 평소에 TRB 쓰시는 거 노하우 좀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그냥 이제 플랫 상태에서 치면요. 그냥 이게 되게 하이가 되게 세요. 그래서 이제 무게감이 별로 없는데 그래서 베이스는 거의 다 올린 상태에서 한 조금만 빼주시고요. 그리고 미들도 여기서 중간에서 조금만 빼주시고 하이는 다 빼셔도 돼요. 아 그렇군요. 네, 하이는 다 빼도 그래도 하이 소리가 남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이를 조금만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이제 되게 하이가 센 악기라서 조금만 그렇죠. 올려볼게요. 기본적인 하이 성향이 있죠. 네, 그럼 여기서 50% 가운데 걸리게 해볼게요. 네. 네, 제가 좋아하는 게 또 어떻게 보면 TRB 하이 사운드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네. 약간 올려놓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블랙 가스펠에서도 이제 네, 소리가 그렇죠. 좀 잘 들리죠. 그렇죠. 보면은 블랙 가스펠의 하이 테크니컬한 그런 플레이들이 네, 네, 네. 약간 좀 톤이 아예 확실히 빈티지 쪽으로 갈 거면은 팬더의 재즈 베이스 네, 아니면은 이런 네. 그냥 깔끔한 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왜 네. 생각해 보면은 그런 뭐 하이 테크니컬한 사운드에서 프리시전 톤을 오히려 좀 듣기가 힘든 것 같아요. 네. 네. 깔끔하거나 아니면 더 땡땡하거나 약간 좀 그런 느낌이죠. 프리시전은 진짜 그 프리시전 악기나 아니면 재즈 베이스 네. 그거야지 이렇게. 이렇게 험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프리시전 소리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험에서는 네. 지금 뭐 깔끔한 네. 어떤 네. 액티브 픽업의 진짜 고출력 고해상도의 그런 네. 톤이 뭐 지금 가격대가 100만 원대 초반에 잡혀 초반이라고 하기에는 초중반이구나 129만 원 이 정도의 지금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뭐 승채 씨 베이스가 440만 원인 걸 고려를 하면은 그죠 4분의 1을 좀 넘어가는 가격이죠. 네, 3분의 1보다는 네 저렴하고 네, 그렇다고 소리가 좀 비싼데 소리도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지 네 않죠? 소리가 무슨 막 뭐 3분의 1이고 4분의 1이고 이런 느낌은 아니죠. 아, 네, 네 많이 따라가 있는 느낌이에요. 네. 네, 기본적인 성향도 비슷하고 어떤 조작법도 비슷하고 그죠. 네 그러니까 느낌이 확실히 좀 동료에 있는 그런 기타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어떻게 보면 비교할 만한 게 없을까요? 기술력 그 악기 재료랑 네. 이제 그거 고가 모델은 이제 스루넥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손이 좀 많이 가고 그런 것 같고요. 그쵸? 그리고 피해조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네. 좀 더 그렇습니다. 굉장히 잘 네. 재현한 서브 모델이라고 네.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사 제2 반주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E 마이너로 슬랩 한번 가겠습니다. 1, 2, 3, 4
나오는 게 역시 좀 이 사운드의 가장 정체성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6도, 2도, 4도, 7플랫 이렇게 가볼게요. 네? A 마이너 누가 훅 지나가죠? 네. 네, A 마이너, D 마이너, F, B 플랫 가볼게요. 1, 2, 3, 4. 디알비 아주 훌륭하네요. 약간 좀 템포가 있는 걸로 해볼까요? 디알비 소리가 좋은 것 같아요. 자, 이것도 방금 전에 했던 거랑 똑같은 코드 진행을 해볼까요? 2, 3, 4. 좋습니다. TRB 사운드 충분히 들어본 것 같네요. 네, 그럼 뭐 승채 씨부터 바로 한줄평과 밥점 드리겠습니다. 제 한줄평은 값어치를 하는 악기다. 네. 네, 값어치를 하는 악기다고요. 왜냐하면 너무 소리를 잘 내주고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잘 뽑아주기 때문에 특히 작곡하시는 분들이 좋아할 만한 소리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제 밥 공기는요 사심 좀 보태서 내 공기 반이요. 알겠습니다. 네. 저는 뭐 워낙에 TRB 사운드 저도 팬이기도 하고요. 제가 사실 그때 어떻게 보면 승재 씨가 처음에 오피트로 구입할 때 이걸 사라고 같이 꽂혀서 주축이었죠. 네, 엄청난 네. 외압을 가했던 사람 중에 하나고 네. 그 베이스는 아직까지도 정말 사길 잘했다 생각하는 베이스 중에 그렇죠. 네, 굉장히 대표적인 모델이고요. 정말 잘 샀다고 생각하는 모델 중에 하나고요. 한 줄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440만 원이나 쓸 필요가 있었을까? 잠깐 카메라 좀 꺼주세요. 네, 아주 훌륭하게 잘 나왔네요. 네. 좋습니다. 그만큼 이 천사 제이의 퀄리티나 그런 재현해 놓은 그런 느낌이 정말 그 OP2의 TRB OP2의 그 고급스러운 스펙에 비해서 이렇게 가격 대비를 했을 때 밀린다는 생각이 안 든다는 게 참 대단하네요. 해작곡 네 그룹 드리겠습니다. 아, 물론 당연히 TRB 오피2가 더 좋죠. 단지 3배가 더 좋다라는 게 예, 체감상 우지 않을 만큼 이 친구가 좋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기분도 안 좋은데 저 휘발유를 붓네요. 아닙니다. 네. 네, 농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뭐 TRB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네, 제가 야마하 베이스에 무한한 애정을 갖게 해주는 모델이고요. 그만큼 뭐 여전히 깨끗하고 깔끔한 사운드 내주고 있네요. 네, 오늘 같이 리뷰해본 모델은요 TRB 천사 제이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베이스 관련 기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